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팀장 이상 리더 미팅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샤론 오즈 마스터 김남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달 동안 모두 다 건강하게 잘들 계셨죠? 네. 11월 팀장 이상 리더 미팅도 역시 글로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통역으로 수고해 주실 우리 통역사분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탑센터 소속 데니엘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중국과 대만입니다. 고지연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입니다. 라니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태국입니다.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몽골입니다. 타미르 사장님. 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네.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을 사원제창으로 합니다. 모두 위치에서 큰 소리로 사원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예.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의 국회 서며 손이 섬긴다. 자, 자,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요, 질의응답식으로 또 이제 진행을. 거기에 먼저 앞서서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네, 우리 탑그룹의 11월 상반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승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하의 박수를 먼저 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스타 마스터, 또 국장, 팀장, 그리고 세일즈 마스터로 승급하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박수 한번 쳐볼까요? 축하의 박수. 네. 모두 모두 승급하신 사장님들 축하드립니다. 네. 전체 음소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팀장 이상 미팅 시간은요, 질의응답식으로 또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업 진행을 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또잘안 풀리는 거, 이런 부분을 오늘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정말 우리 모두의 스폰서님, 위풍당당 노정구 단장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단장님께 환영의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Hello, everyone.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질문을 해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수민 샤론오즈 마스터님께서 궁금하신 것을 우리 단장님을 통해서 오늘 또 해결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수민 샤론오즈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탑센터 최수민 샬롯 마스터입니다. 질문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트너분들의 의문점을 모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급 도전 시나 시간적 후원, 포인트 후원, 인맥 후원 부분에서 메인 줄한 줄만 하려는 파트너분들이 계시는데요. 센터 교육이나 개인 상담에서도 두 라인을 후원을 하라고 하지만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본인이 좌우 두 줄을 하기엔 역량 부족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가장 효과적이게 두줄 라인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할수 있을까요? 예. 그래요. 먼저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이렇게, 새롭게 이번에 팀장,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이렇게 승급하셔서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대단하시다.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방금 질문하신 우리 최수민 팀장님 산하에서 파트너들의 의견을 모아서 질문을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최, 그, 그죠? 저, 제 고민도 그거였어요. 제 고민도, 똑같았어요.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느냐. 그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부분도 있죠. 스폰서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줄은 내가 해줄게. 한 줄만 하면 돼.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갖는, 이렇게 말을 하고 애터미를 접근한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애터미를 좀 뭐랄까, 그 사람을 애터미 사업을 시키기 위해서, 그죠? 사장하듯이 그 사람에게 애터미를 소개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스폰서가 저한테 한 줄만 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한 줄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정보를 주신 분이. 그러니까 마케팅 플랜을 보니까 당연히 두 줄이더라고요. 당연히 두 줄이죠. 세 줄도 당연히 세 줄 하면 되는 건데. 근데 대부분 접근 방식이 여러분들이니까 앞으로 파트너를 이렇게 애터미 사업에 초대를 하고 애터미를 안내했을 때 첫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줄은 내가 해줄게. 한 줄만 하면 돼. 이걸 한 줄은 스폰서 나인, 한 줄은 내 나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 사업의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내를 하실 때 첫째, 먼저 그렇게 안내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것. 내가 함께 같이 도와줄게. 함께 같이 하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 줄은 내가 한 줄은 당신이 해라. 이기서부터 잘못된 이제 오해가 생기는 사업을 잘못된 방향으로 안내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오해를 일으키고 이런 잘못된 사업을 이렇게 개념을 정립 개념으로 사업을 정립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설사 또 그렇지 않았더라도 그렇지 않았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미팅을 진행한 데 있어서 한쪽은 스폰서 라인, 한쪽은 이 라인 이렇게 하면서 은연 중에 아, 한 줄은 스폰서가 해주는 라인이고 난 한 줄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갖게 되는 오해를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또 그것도 있어요. 애터미 사업을 한 줄만 갖고 사업을 진행해서 임페리를 간 사람도 많고 한 줄만 가지고 노이알 된 사람도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또 현실인 거죠. 이게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줄 바이너리는 갈등의 구조라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등의 구조라고. 이걸 전제하에 스폰서들은 파트너들을 리딩해 나갈 때 이걸 항상 전제하에 염두에 두고 파트너를 리딩해 나가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크기를 정확히 보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두 줄하기는 역량 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처음부터 이 사업을 접근했을 때 돈만 추구하고 자기 이익 중심으로 이 사업을 접근한 사람들은 절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애터미 가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애터미 사업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개념 정립이 안 되고 내 이익 중심, 내 편함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의 그릇의 한계입니다. 그릇의 한계예요.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선 5대 판매사가 되는데 힘드니까 자꾸 이해타산을 따집니다. 그리고 한 줄은 스폰서가 해주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한 줄은 스폰서가 해주기를 원해요. 그거는 자기 이익 중심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안내하면 좋냐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런 분들은 항상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라인 스폰서님들, 예를 들어 총장님들, 본부장님들하고 내가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고민을 안고 있고 파트너가 이래서 이래 일을 합니다. 근데 내가 뭘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본부장님이나 리더스클럽이나 로얄클럽 상위 스폰서님들하고 상담을 시키세요. 이래 이래서 우리 파트너사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스폰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모셔놓고 1대1로 이렇게 상담을 그게 아니라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또 이게 그 자기를 지적한 걸로 느껴져요. 스폰서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라인 미팅이나 시스템에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요. 이제 제가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요. 사실은 저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실질적으로 우리 파트너도 많이, 여러분의 스폰서들도 많이 그러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제일 밑에서 두 줄 라인을 하는 리더가 있어요. 리더한테 내가 특별히 더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함께 합니다. 저는 그거예요. 저는 본인이 나서서 본인 예를 들어 한 줄만 책임질 수 있으면 고맙겠어. 한 줄만 제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한 줄만 책임져주라. 한 줄만 책임져주면 난 진짜 감사하겠다니까요. 무슨 말씀 이해 가세나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한 줄만 하려고 하는 파트너인데 그래. 한 줄만 해줘도 고맙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내 입장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해하세요? 한 줄만 잘해줘도 고맙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내가 대신 나는 두 줄 한다. 나는 두 줄 할 거야. 나는 두 줄 한 줄만 해줘 제발. 나는 두 줄 다 할게. 한 줄만 제대로 해줘. 근데 내 영락에 이제 한계가 올 수도 있겠잖아요. 그럼 한 줄이 파트너가 한쪽 줄이 쫙 커지면 어쩔 수 없이 본인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함께 해야 될 때까지 함께 해야 될 때까지 그때는 이제 본인이 눈을 뜨는 거예요. 한 줄이 쫙 했는데 그죠? 이쪽에서는 막 팀장들이 나오고 막 오토 팀장이 되고 그러는데 한쪽은 스폰서가 잡고 갔는데 한쪽은 판매사 팀장이 안 나오고 판매사만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이분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바보처럼 사업했구나. 이쪽도 같이 균형 있고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스폰서 줄이 아니고 어차피 내 파트너인데 내 조직인데 내 조직을 내가 경영해 가는 건데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에 조직을 진행할 때 뎁스라인을 쭉 진행하면서 갔겠죠. 여러분의 스폰서님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뎁스라인은 제가 자꾸 진행하고 그 소실적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줄 라인 또 내가 듣고 한 뎁스라인에 뭡니까 따라오지를 못해. 제가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너무 따라와줬으면 너무 좋겠는데 거기를 못 따라와줘. 밑에 파트너를 못 따라와줘.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그래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내가 두 줄 한다. 대신 너는 한 줄만 좀 책임져주고 제대로 해주라.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 이해하셨어요? 두 줄 다 해야 한다, 두 줄 다 해야 한다는 시스템 속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는, 여러분들 리더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래. 그래. 한 줄만 제발 좀 잘해줘. 한 줄만 잘해줘. 얘 한 줄 봐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역으로. 이해가세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분이 어느 순간 제발 그쪽에 한 줄만 해가지고, 그죠? 역전이 돼. 예를 들어서
버쩍이 훨씬 더 커지면은 이쪽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돼? 어떻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업 시작하신 여러분들, 아직도 팀장이신 분들, 한 줄만 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반드시 내가 처음부터 좌우를 함께 하고 내 이 업라인 스폰서는 내 좌우를 다 나는 처음부터 좌우를 다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좌우 인맥을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이 스폰서로부터 단 소비자 공회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저는 두 줄 다 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내가 두 줄 다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폰서는 내 좌우를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스폰서 한쪽만 도와. 그럼 또 되겠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스폰서 한 줄 잘 잡고 나가요. 큽니다. 잘 잡고 나가는데, 그죠? 한 줄. 한 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스폰서가 안 오고 내가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누가 손해요? 나만 손해잖아요. 한쪽은 스폰서 줄, 한쪽은 내 줄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잘 되는 경우도 나중에는 이제 한쪽만 하다 보니까 한쪽이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균형이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뒤늦게 이제 그쪽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두 줄 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줄만 하게 되면은 스폰서 한 줄만 쫙 내려가네요. 그러면 한 줄이 이제 적어. 그럼 요거는 네 줄이야. 어떻게 될까요? 나만 또 손해잖아. 내가 밸런스가 안 맞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좌우 두 줄을 하고 스폰서는 내 좌우 두 줄을 함께 돕는다. 나와 함께 돕는다. 이게 우리 사업을 어떻게 해요? 가장 올바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 가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혼돈이 있습니다. 예, 반드시 두 줄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업은 정말 단순히 돈만 추구하잖아요. 내 이익만 추구하잖아요. 얄팍한 계산을 하잖아요. 절대 성공하기 힘들어요. 설사 성공했더라도 반쪽짜리 성공. 존경을 절대 못 받습니다. 반쪽짜리 성공이에요. 아, 나가서 마이크 잡고 스피치 해봐야 한쪽에서는 에이 이런다니까. 에이 이래요. 근데 좌우를 다 후원하면서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다 진짜 축하의 박수, 존경의 박수를 보내게 돼 있어요. 자, 어차피 성공하는데 반쪽짜리 성공을 하실 겁니까? 어때요? 존경받는 진짜 멋진 성공을 하시겠나? 이게 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각인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좌우 밸런스 두 줄을 다 맞춰가면서 하는 거고 그 스폰서는 내 파트너의 좌우를 밸런스가 맞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절대 한쪽은 스폰서 줄, 한쪽은 내 줄. 하면은 그렇게 딱 정리되는 순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나중에는요. 절대 손해입니다. 예, 손해인 줄 아세요? 자, 첫째, 스폰서 간지를 쭉 크게 잡고 내려가. 그 나는 거기 못 따라가. 내 밑에는 다이아몬드 나오고 국장도 나오고 본부장도 나오는데 뎁스는 소실적은 판매사도 안 나와. 그럼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죠. 근데 스폰서가 나 좌우를 함께 같이 한다면은 스폰서가 어떻게 돼요? 한쪽이 본부장도 나오고 그잖아요. 좌우를 함께 같이 돕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은 판매사도 안 될 수 있지만은 한쪽만 하면은 샤론을 거리는 사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부장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좌우를 함께 같이 해야 된다. 그게 나에게 이익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개념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신 것이 여러분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또 빠르게 성공하는 길이고, 또 진정한 성공 축하를 받는, 존중을 받는 그런 성공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 파트너가 그런 거짓말 피우는 파트너 있어요. 그런 거짓말 한 줄만 한다는 파트너 있습니다. 그런 파트너한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요? 한 줄만 제발 잘해다오. 한 줄만 잘해주면 땡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는 그래, 내가 너를 함께 애템을 통해서 소개시키면서 함께 성공하자고 했으니까 나는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하겠다. 내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항상 그런 기운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운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좋은 에너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조직이 어떻게 돼요? 좋은 길을 받아들이고 좋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근데 맨 이익 중심만 따지고 있는 조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 나쁜 악기운 밖에 없어.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오다가도 도망가. 오, 그거 다시 터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직을 어떻게, 그러니까 항상 자기 이익 중심, 작은 소탐 대신, 이런 것들 때문에 조직 성장이 못하고 갈등이 생기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설사 좀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래, 아이고,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신 저분이시구나. 그렇구나. 저분은 한계는 저기구나. 하면서 내가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품고 가시는 게 올바른 사업 진행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노정구 단장님께서 정말 우리 최수민 샤론노즈 마스터님께서 궁금하신 점을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반드시 두 줄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큰 이득이고 성공의 지름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또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대전탑센터 소속입니다. 전소영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허재영 박재석 총장님 산하, 김영준 정호영 본부장님 산하에서 열심히 사업을 진행 중인 대전탑 소속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전소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아,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자마자 이렇게 큰 미팅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더군다나 질의까지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단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시스템에 꾸준히 초대를 하고 있지만 A를 통해서 파트너 B가 나와서 열심히 후원 중이에요. A는 시스템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B를 후원하고 있으니 이제는 나를 버리고 B만 후원한다고 서운한 마음을 지인들에게 좀 내비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좀 그 마음이 풀어질까요? 예, 예. 그분이 시스템이 안 나오니까, 시스템이 안 나오시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자꾸 센터에 출구라고 나인 미팅이 나오고, 스폰서가 주관하는 나인 미팅이 나오고, 센서 시스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온데이 석세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책을 읽고 소위 에이콰를 하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런 엉뚱한 소리들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의 일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런 경우를 부지기로 일으킨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본부장이 되어도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론 저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응? 그래서 이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사업 개념 정립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주도적으로 참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A라는 사람이 추천을 했어요. 근데 그 추천한 B를 후원한다고 자기가 소원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답답하잖아요.
A를가 B를 소개해서 B를 후원하는데 그럼 A를 후원하는 거예요? B를 후원하는 거예요? B도 후원하지만 결국 자기를 후원해 준 거잖아요. 안 그래요? A라는 사람이 B를 후원했어. B를 초대했어. 그리고 B를 사업한다고 하니까 A가 어때요? 하지 못할 수 있는 역할을 이에 상위 스폰서가 B를 후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A의 파트를 후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A의 파트를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후원해 주는 거예요? 파트너만 후원해 주는 거예요? 나도 해주고 파트너도 후원해 주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이 초보자가 개념이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스폰서가 B를 후원할 때 항상 A와 같이 동행해서 같이 함께 B를 가는 거예요. A를 제끼고 스폰서만 B한테 가니까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서야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A 추천인이 A가 B를 추천했으니까 나와 A와 B한테 같이 가는 거예요. 나와 A가 B한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하는 것을 현장에서 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예, 가죠? 그리고 A와 B는 어때? 인간관계를만 잘할 수 있게 해야 돼, 처음에는. 처음에는 인간관계만 잘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이웃집 학부형이든 동창이든 언니 동생 사이든 그죠? 이런 사이였을 거란 말이죠. 좋은 사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터미를 소개했고, 오, 믿을만한 사람이 애터미를 소개했으니까 그래 한번 알아볼게 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서로 함께 시작하자 했는데, 이상하게 사업을 하는 사이에 애터미하기 전에 좋은 사이가 사업하면서 안 좋은 사이로 바뀌어. 참 그게 안타까워요. 애터미하면서 형제간에도 좋은 사이였는데 애터미하면서 안 좋은 사이가 돼.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는 후원할 때 절대적으로 A와 B를 예를 들어서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를 가지고 후원을 한다든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B가 A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그래요. A가 어떻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얌체시도 오고 막 그래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아, A를 감싸줘야 돼. 저는 항상 상담할 때요. 이 파트너가 오잖아요. 그럼 항상 스폰서의 입장에서 상담을 해줘요. 그분 입장에서 해야 되지만 스폰서, 그게 그분을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를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A하고 B가 소원한 감정이 있었을 때 절대적으로 A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B한테 A를 정확히 그분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A와 B는 사실 여러분들 할 때에 A가 뭘 해야 하는데 안 해요, 뭘 해야 하는데 안 해요 이러면 안 돼, 이제. 그럼 갈등만, 아, 이 B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냐? 그거예요, 이제. 막 이제, 서운한 게 생기는 거예요. B가 A한테 막 이제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A가 그때, 아, 나는 서야 됐구나. B만 잡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절대적으로, 후원할 때 잘해야 돼요. 그리고 A, B의 관계는 이 B가 철이 들고 A가 개념 정립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 기다려줘야 돼요. 처음 해본 일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이 들 때까지는 절대 A, B의 관계는 좀 밖에서 언니, 동생 사이, 친구 사이만 진행해주고, 비즈니스는 어떻게 한다? 내가 B하고 A하고 내가 진행해 가는 거예요. A하고 B가 비즈니스를 진행하게 하면 안 돼. 이해 가세요? 여러분 조직을 망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폰서인 내가 A와 B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A 입장에서는 또 마찬가지예요. 어지겠으면 그랬겠어요. A가 어지겠으면 그랬겠냐고. 그죠? 출근하려도. 출근도 안 하고, 원데이 석세스 시스템에서 참여하지 않고, 그죠? 제품 전달도 안 하고, 그 사람 하나 딸랑 놔두고, 쳐다보도 않고, 그죠? 그 사람 이제 하나 나왔으니까, 이제 A는 그러죠? 어? 이 A 한쪽, 자기 한쪽 인자, B 말고 한쪽. B가 좌측이라면 우측. 이건 스폰서가 좀 해줘야 되는데, AP한테만 나는 없고, B한테만 한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 답답하죠? 어,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스템에 알려줘야 되고, 또, 굳이 또 이제 초대자 AP가 아니어도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정말, 해도 해도 답이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해도 답이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백인, 백색, 십인, 십색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그 이에 스폰서 또 상담하는 거예요. 스폰서가 B를 자꾸 이렇게 후원해주면은, 왜 나는 후원 안 해주자 하면은, 내가 지금 당신 밑에 B 후원하는 것도 당신 후원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내가 한다고 안 맥혀. 그러니까 그 이에 스폰서하고 상담을 해서 A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시스템에서 또 A에게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돼. 여러분들이 직접 이야기를 하면은 A하고 여러분들이 갈등만 생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럽니다. 결론적으로는 초창기에 이것도 처음에 사업을 시작 어떻게 이게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갈등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갈등입니다. 갈등인데 후원을 하는 데 있어서 A의 인맥 B를 스폰서가 직접 관리한다. 직접 관리한다. A한테 관리하라고 맡겨놓으면 안 된다. 갈등만 일으킨다. 좋은 사이가 안 좋은 사이로 바뀐다. 반드시 이 타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폰서인 내가 B를 잡고 관리해주고, 어느 정도 이들이 시스템에서 사업이 어떻게 돼요? 이제 자리가 잡히고, 할 때까지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분들이 개념이 정립이 돼요. A, B가. 그죠? 그때, 우리 스폰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게 되고, 정말 감사하고 대단한 역할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그분이 올바르게 개념을 정립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AP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직접 후원하는 데 있어서, 갈등의 소지를 만들지 않도록 스폰서인 여러분들이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해줘야만이 AP의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 때 우리 스폰서가 B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고 A가 A는 나도 후원하는 거구나 결론은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으면은 A가 이제 어떻게 돼요? A 기분 나쁘다고 떠나. 기분 나쁘다 떠나면 누구만 손해예요?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야 나만. 그러니까 내 파트너가 절대적으로 왔으면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안 떠나게 해야 돼요. 정말 안 떠나게 해야 돼요. 안 떠나게 하는 것이 제일 우리 사업의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그가 와서 머물러 있게 해야 돼요. 머물러만 있어도 돼. 그냥.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뒤에서 엄청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을 내가 품고 있잖아요. 떠나지 않게 품고 있으면은 처음엔 여러분들이 암흑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우리 애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랬거든요. 애들은 그때는 안 믿었을 거예요. 애들도 이제 슬럼프에 빠지고 그런 때 오겠죠?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파트너가 정말 개념 없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두고 봐라. 그분이 나중에 큰 역할을 하실 거다? 큰 역할을 하실 거다?
지금은 구분이 몰라서 그래. 시간 속에서 시스템이 잘 오시면은 이제 개념 정리 바뀌고 인내하다 보면은 구분을 품고 착 하고 어찌든 그래 떠나게 하면 안 된다. 큰 역할을 하실 거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여튼 엄청난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분이.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인내의 시간도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소영 다이아몬드 마스터님께서 또 궁금하신 점을 우리 노정구 단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란탑 소속입니다. 김정미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저는 모란탑에서 한상현 총장님을 센터장님으로 모시고 일하고 있는 김정미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합니다. 오늘 사실 저기 단장님한테 질문이 많아서 네 가지나 준비를 했는데 한 가지도 아마 답을 듣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조직관리랑 자기관리에 대해서 조금 단장님의 노하우를 좀 듣고 싶은데 저는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저랑 같이 사업을 하시던 스폰서님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스폰서님이랑 같이 진행하던 사업들이 이제 좀 정체가 되고 함께 만들어가던 그 사업하시는 파트너 사장님들도 많이 흔들리고 계셔서 사업의 속도가 지금 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면 좋은지 단장님 노하우가 좀 듣고 싶고요. 돼지 클럽에 대한 단장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제가 그만두신 스폰서가 누군지 알죠? 김정윤 사장님 사업을 같이 했던 그만두신 스폰서가 누군지 압니다. 정말 젊고 예쁘고 정말 열정적으로 센터까지 정말 조직도 안 되는데 사무실까지 차려가지고 제가 무슨 무슨 탑이라고 해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에게. 무슨 무슨 전탑. 동태전이 아니고 전탑이라고 내가 했는데 처음에 그래서 엊그저께 물어봤어요. 한 총장님한테 안 보이지 요즘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브랜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제가 이제 생각나면 꼭 물어보거든요. 사실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사본지 알겠죠. 그분은 제가 관심도 없을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내 이름이나 알까? 노정구 단장님 내 이름이나 알까?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었는데 저는 다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예쁜 모습으로 열심히 진행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일이 발생됐냐 했는데 그때 내가 들은 생각이 그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스폰서가 왜 갑자기 그만뒀을까? 그건 결론은 그 위에 있는 온라인 스폰서들의 잘못된 사업 안내나 진행 방식 때문에 그만뒀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거예요. 스폰서가 내 온라인 나는 김정미 사장하고 그분하고 불편해서 그만두지는 않았어요. 그분이.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제가 압니다. 그건 뭐냐 이거. 그 이에 있는 온라인 스폰서하고 불편은 때문에 그만둔 거예요. 그만뒀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탈퇴를 안 했으니까 사업을 쉬고 있는 경우라고 봐야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있는 온라인 스폰서들이 빨리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다시 컴백할 수 있는 어쩌면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그죠? 어떤 돌아오고 싶은데 어떤 계기가 없는 거예요. 손잡아주기를 원하는데 손을 안 내밀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스폰서들이 빨리 그분을 찾아가서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스폰서들이 그 문제를 빨리 조속히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 그런 스폰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스폰서가 그 사람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만 아니에요. 거기에 층층 시야로 스폰서가 있잖아요. 저까지
김영희 팀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스폰서라고 하면 자기 이에 있는 소개한 사람 아니면 자기에 있는 뭐 국장 이런 사람만 스폰서가 아니고 층층샤의 스폰서가 있어요. 여러분 스폰서 최고의 스폰서 누구까지냐면은 저기 윤영성 1번 대표 사업자까지가 여러분의 스폰서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직 구도상 실질적으로 역할 분담,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 역할 분담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사 그런 스폰서가 있을지라도, 우리 회사 시스템과 업라인 스폰서고, 같이, 예, 멀지, 여러분의 그 위에 있는 스폰서를 바로 사업을 바로 합니다. 그 위에 있는 스폰서를 바로 사업을 하죠. 바로 하잖아요. 우리 김정미 팀장이 바로 사업을 합니다. 거기 국장님도 계시고 거기에 본부장님도 계시고 이제 총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층층성에 그리고 직접 또 우리 김정미 팀장은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그냥 스폰서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그게 이제 사는 길이에요. 그 스폰서는 나한테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어디 가서 그냥 몸이 하나인데 여기저기 몸을 쪼갤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할 수밖에 없어. 나에게 자꾸 상담을 오고 자꾸 후원을 요청하고 그 파트너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지금 대실적하고 소실적이 있는데요. 제 시간 하려는 오히려 대실적이 훨씬 많이 해요. 왜? 대실적에서 자꾸 상담이 오고 소실적은 더 상담이 덜 와. 왜? 사람 숫자가 더 적어서 상담이 덜 오겠지만은, 대일제는 사람 숫자가 더 많이 오겠지만은, 왜냐면 저는 자우를 지금 현재 총장님들이 다 예전 때부터 저거 같이 했거든. 자가 됐든 우가 됐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저하고 뭐 상담할 수 있는 밖에, 상담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돼 있고, 그 밑에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본부장님도 거의 다 예전 때부터 같이 나오고 같이 사업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층층샤의 스폰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비록 그런 분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스폰서 함께 하시면 되고, 돼지클럽. 그러니까 저 같은 케이스는 그러죠. 두 줄 바이들인데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스폰서로부터 단 소비자 공유는 하나 없었기 때문에 1만 포인트가 없었겠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그러니까 돼지클럽. 저는 그것에 대한 굉장히 트라우마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돼지클럽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내 파트너들이 그런 사람이 나오면은 정말 저는 싫어요. 정말 싫습니다. 이 소득이 자기 개인 돈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파트너들의 피와 땀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매출이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나도 피와 땀을 흘리면서 파트너의 성장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 매출. 이게 정당한 내 소득입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샤론 도니 마스터는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세일즈 마스터 역할과 다이아몬드 마스터 역할과 샤론 도니 역할 마스터를 다 하는 게 샤론 도니다. 스타 마스터는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세일즈 다이아몬드 그리고 샤론 스타 마스터 역할까지 다 하는 게 그죠? 스타 마스터 역할인 거예요. 스타 마스터 역할이니까 강의만 하고 다니고 그죠? 미팅만 주관하고 스폰서로서 권위를 갖고 막 이런 것만이 스타 마스터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요. 스타 마스터가 이제 자기가 초창기에 컨택이 오고 자기 가족들을 어때요? 사업하자고 소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제품 쓰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초창기 내가 어때요? 사업 설명도 할 줄 모르고 제품 소개도 못 주고 자세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어때요? 통장도 보여줄 수도 있고 에터미 비전도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에터미 제품 설명도 세일즈마다 더 잘할 수 있어. 근데 초창기 내가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안 쓴 사람이 태반이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우리 제품 알리는 역할
왜 강의원도 아니고 후원원은 도중에 충분히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강의만 하고 다닌 것도 돼지클럽일 수 있어.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스타 마스터도 샤론더니 마스터도 로얄 마스터도 입만 열면 제품 이야기 해야 돼. 애템 제품 안 산 사람한테. 입만 열면 애템이 사업 내가 이야기했는데 안 온 사람한테 제품 이야기 해야 돼. 애템이 사업 이야기 해야 돼.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또 친구 초대하려고 했어요. 근데 비근 아니라 우리 서재형 총장 여기 계시지만은 5년 동안 제품만 썼다니까, 5년 동안. 5년 동안 네트워크 이야기 했다니까. 그죠? 우리 김명희, 샤론도 지금 리더스죠? 8년 동안 이야기 했다니까, 제품만 썼다니까. 8년 동안 입만 열면 이야기 한 거야, 입만 열면.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고 그래요. 아이고, 바보 등신. 너무 진짜 잘할 텐데. 막, 그냥 그렇게 한 거야, 막. 자, 단순히 일을 안 한 사람만 돼지클럽이 아니고 내가 리더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은 사람도 돼지클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록 내가 크라운 마스터지만은 애터미 비즈니스가 내 비즈니스 직업이니까 난 지금도 판매사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다이아몬드 마스터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샤론 합니다. 스타, 총장, 단장 역할까지 합니다. 온라인도 플레이 돼야 되는 거고 또 돼지클럽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탈퇴 후 1년이란 건 이 불합리함 때문에 많은 돼지클럽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뭐 실제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밑에 정말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파트너 그 사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비단 우리 라인뿐 아니라 애템 전체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제도를 변경하는 것도 윤리자정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윤자위에서. 제가 윤자위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편이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토론하기로 했어요. 긍정적으로 토론하기로 했으니까 6개월로 바꿀 거예요. 이거. 절대 이런데 돼지클럽 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참 돼지클럽 되려고 생각하면 아예 지금부터 그만하세요. 소비자로만 남으셔요. 개정자가 반드시 해낼 거예요. 왜? 애터미 전체에 잘못된 이 돼지들의 무리가 드글드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의욕을 꺾는 이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돼지클럽은 반드시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 몫 내가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려도 될까요? 네. 도전과 배팅의 차이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배팅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그냥 사업을 그냥 되는 대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예 손을 놓고. 네. 그래서 차이가 좀 뭔지 단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요. 준비된 직급 도전이 해야 돼요. 준비된 직급 도전.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직급을 가자고 하니까 이게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직급을 보낸 것은 배팅을 한 거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은 하기 싫거든요. 준비 안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최고를 갖춰야 돼. 난 필요한 것만 사서 쓰면 되는데 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필요한 게 뭐예요? 필요한 건 쓰는 소비자잖아요. 소비자에게 제품 사서 직급 가져가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애터미 사업에 대한 기본 제기를 갖고 애터미 사업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직급을 도전을 시킬 때 직급 도전을 목적이 뭐냐면은 다른 거 없잖아요. 여러분처럼 와 애터미 대박이야. 간단하죠? 이 대박이야. 진짜 이런 사업이 하나님이 천지창조인 일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이야, 이건 꿈에나 있을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돌아가면은 애터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애터미가 쓰니 다니 맵니 짜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애터미 없다고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 근데 만약에 친구들끼리 이제 누워서 발 까딱까딱 하면서 친구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야, 이런 회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어차피 쓰는 제품, 어차피 쓰는 제품, 그러잖아요? 다른 데보다 최고 싸고 좋아. 그런 회사가 있을까? 에이, 그런 회사가 어딨어. 최고 좋은 비싸고 싸면 안 좋은 거지, 뭐. 옆에서 그래.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최고 좋은데 싼 회사가 있대. 예? 그건 땡큐지, 뭐. 그럼 다 거기에서 쓰겠잖아. 그러잖아요? 그럼 뭐 싸고 좋으면 살림에 도움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말이야. 거기서 돈까지 벌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어떨까? 한번 없다고 생각해보라고, 여러분들. 상상을.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그런데 돈까지 벌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좋고 싼데. 예? 이렇게 생각, 아니야. 만약에 내가 그거 쓰고,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쓰고, 좋아서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제품을 소개했더니, 그 회사에서 난 매출. 그전에는 그 사람들 우리의 매출은 백화점이나 마트 회장들이 가져간 매출을 우리끼리 그런 회사에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소비자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소개하고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인 소개 나온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매출을 나에게 소득으로 인정해 준다면은 그런 게 혹시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몇 사람 이야기할 거 아니냐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꿈에나 있을 수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꿈의 속에나. 에이,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좋겠지 뭐. 얼마나 좋을까? 그게 현실로 왔단 말이에요. 현실로. 자, 그러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어? 요 정도 되는 사람한테 직급 도전을 시켜야 돼요. 명단 사업을 착 시작하면은 명단 작성. 하죠? 명단 작성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들은 다 얼굴 달려있기 때문에 샴푸하고 양치하고 그잖아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쓰는 제품이니까 기본 재고를 갖추자. 농부가 농사, 응? 씨앗을 준비하듯이 그분 씨앗을 준비하면 기본 재고잖아요. 어디든지 하자본 가게든 옷 가게든 다 편의점이든 다 카다로그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제품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도 기본 재고를 갖추고 그러잖아요. 활동비를 받자. 직급 가고 활동비 받죠. 판매자 도전하면 100만 원 나오잖아요. 씨앗 뿌리러 다녀야 되잖아요. 친구 차에서. 그리고 원금 회수하고 요걸 개념을 정립을 시켜줘야 돼. 원금 씨앗 뿌리고 그 들어간 비용은 직급수당에서 후원수당에서 종자시 준비하는데 비용 주잖아. 이게 잘 생각하시는 게, 와, 이거 대박이네.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준비시킨 사람한테 직급을 도전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준비된 직급 도전. 그럼 그 사람이 배팅했다 할까요? 도전했다 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너 준비한 데 사람 직급 도전시키면요, 그 사람 망치는 거예요. 삶 못하게 하고 우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곡해를 하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 출발을 어떻게 안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 사람을 망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응? 자기 뭐야 팀장 달라고, 자기 국장 달라고, 아,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판매자 도전시켜. 그래가지고 사장님 100만 하세요. 500 해야 되는데 250이고 500 해야 되는데 100만 하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이 사람 저기서는 올바른 생각을 하다가도, 와, 뭐야 여기. 뭐 여기도 이상한, 응? 애터미 똑같은데 여기도 이상하게, 어? 뭐 판을 짜냐? 뭐 이게 뭐야 이거? 이래 생각할 수밖에 없단 거예요. 그런 한번 그렇게 접해진 사람은 계속 어떻게 돼? 거기서 이제 잘못된 이해만, 그래, 100만 원도 됐는데, 그래? 내가 못 된다고 하면 또 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배팅과 도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만큼 파트너를 준비시켜서
도전을 시키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베팅했다고 한다는 이야기는 파트너가 우리 사업을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건 내 잘못이요. 파트너 잘못이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을 하면 그건 도전이에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은 베팅이에요. 즉 역으로 말해서 파트너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도전입니다. 근데 파트너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시키게 하는 것은 이거는 베팅시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도전과 베팅의 차이는 항상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나에게 베팅시켰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베팅시켰다 한다면은 그거는 내 잘못이다. 파트너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직급 도전을 시켰기 때문에 베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서 아울러서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팅이란 걸 줄이기 위해서 도전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세미 세일즈를 만들었어요. 세미 세일즈를 만들었어요. 그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세미 세일즈 제대로 여러분들이 진짜 잘 활용하셔야 돼요. 세미 세일즈 조직을 제대로 잘 활용하신 분들은 소비자 튼튼하고요. 파트너에게 무리수를 안 둬요. 근데 세미세일즈 해봐야 자기 직급이 안 맞으니까 판매사만 도전시키는 나쁜 스폰서들이 있어. 세미세일즈를 말도 안 꺼내. 제가 세미세일즈를 제안한 거잖아요. 회사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조직을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제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세일즈 마스터 됐다고 과거에 이랬어요. 세일즈 마스터 되면은 어떻게 됐죠? 처음에는 세일즈 마스터 가셔야 돼. 명단 작성해야 되니까. 그 많은 물량을 뿌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시키면 부담스러워요, 안 두서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부담스럽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명단 있는 사람한테 가서 예를 들어서 이때문에 제품을 전달할 수 있어. 근데 명단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또 250만 번 또 사서 또 해야 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세일즈를 도전하는 사람들은 이미 씌워진 종자 씨앗을 뿌려놓은 제품으로 종자 씨를 뿌려놨잖아요. 근데 대부분 한두 가지 것만 쓴단 말이에요. 한두 가지 것만. 그거를 누가 하라겠어요? 세일즈 마스터 도전하는 사람은 그 파트너 소비자들하고는 인간관계만 맺으라겠고 그 제품의 소비를 누가 해준다? 이에 스폰서가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세일즈 마스터 명단을 같이 내가 이 스폰서가 찾아가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보험에서 예를 들었잖아요. 처음에 보험 온 사람들이 보면은 뭐 집안 동생이나 뭐 친구들 오면은 처음 보험 하는데 누구를 데리고 오냐? 혼자 안 와. 누구를 데리고 가요? 반드시 그 매니저를 데리고 오더라고. 능수능란한 보험을 설명을 쫙 할 사람을 데리고 와. 그리고 내 친구나 여동생은 이제 뭐 동생이 이런 애들은 오빠 나 보험에 하고 명함 딱 쳐. 그리고 이제 제품서 이제 나에 대한 정보를 주겠죠. 나에 대한 정보를 주겠잖아요. 아, 우리 오빠고 우리 친구고 어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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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겠잖아요. 그럼 이미 다 파악을 해. 파악을 해가지고 나에 대한 적정한 컨설팅을 해. 우리 오빠는 잘 사니까 그냥 큰 거 꺼내도 돼. 이렇게 이야기.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오빠는 그럴 수 있어. 우리 오빠는 우리 언니는 사람이 좋으니까 뭘로 할 수 있어? 베스트 키트로 해도 돼. 이렇게 나가야 돼 전략이. 근데 베스트 키트도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는 사람한테 선크림 이야기하고 치솔치약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 사업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 판매사를 도전하는 사람, 명단 작성하는 사람을 판매사한테만 다 하라니 이게 참 쉽지가 않잖아. 잘 들으셔야 돼. 아주 중요해요. 이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 해본 사람인데 언니한테 찾아가고 친구한테 찾아가려니 덜덜덜덜 떨린다 안 떨린다? 떨리지. 다단계한다 할까 봐.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스폰서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언니가 동생한테 막 구박하고 하고 싶어도 스폰서 체면이 있으니까 하고 싶어도 뭐돼? 이거 스폰서가 화장품 세정장을 닦고 찍어 착 하면은 오 괜찮네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니를 그 판매사의 인맥을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언니하고 동생 사이인데 그 언니를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소비자를. 오케이? 판매사가 뭘 알아서 관리해? 판매사는 언니하고 동생 사이 좋은 인간관계만 하는 거라니까?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판매사의 인맥을 내 파트너의 인맥을 내가 찾아내서 사업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 판매사의 인맥을 내가 그룹도 관리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 딱 낚아챈다 그러지만 이 사람은 내가 제품 써보시니까 어때요? 제가 어떻게 앱스로 설명드렸는데 사용법 설명드렸는데 써보시니까 어때요? 쓰실 때 이야기면 또 팩까지 하시면 좋고요. 필링겔도 같이 하시면 좋아요. 이러면서 할 거리가 너무 많잖아. 야, 이 거리가. 제품 들어가면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고객까지 노트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고객과는 노트가 있는 거예요. 디테일이 관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때요? 그냥 그렇게만 하면 좀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가는 길에 요 판매사와 같이 가서, 아침도 먹든, 그죠? 이렇게 아점을 먹든 커피 한잔 하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조직 튼튼해지겠어요. 잘 생각해 봐.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씨앗이 뿌리면 거기서 이제 아이템이 늘어나요. 그러겠죠? 아이템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당연히 아이템은 누가 늘린다. 판매사가 뭘 알아서 늘려. 언니한테 물건 아 머릿결이 그 지난번 보시니까 머릿결이 푸석푸석 하신다는데 우리 샴푸 안 써보셨죠? 이렇게 하면서 샴푸도 소개하고 트리트먼트도 소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치약도 점점 아이템을 누가 늘려가야 돼? 내가 여러분의 조직은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팀장들이 그 역할 분담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다음 보면 다음에는 이제 목표는 어떻게 된다? 첫 세비세이즈를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템 늘어나죠? 아이템 늘어나고 거기 사람 소개받죠? PB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 판매사 도전하고 나면은 다음에 또 판매사만 유지 도전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뭘 도전시키냐면 세미세이즈를 도전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매번 하라고 하면 힘드니까 우선 한 달에 한 번 세미세일즈. 자, 그러니까 기존에 넣었던 소비자에게 예를 들어서 기존에 넣었던 소비자들 있죠? 아이템 늘려가면은, 그죠? 보름에 열심히 뛰고 사람 소비자가 뛰면은 처음에는 50, 70, 80 나올 수 있죠? 한 달에 수상에 두세 번, 보름에 두세 번 받을 수 있어. 부족한 거. 내가 기본적으로 또 채워. 250도 했는데. 뭐 예를 들어 70, 80, 50 부족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반기에 또 새로운 내가 미처 말 못한 사람들 있잖아. 맞아요? 근데 보름에 사서 한 달에 제품 정리하는 세미 세일즈. 근데 세미 세일즈를 아이템을 늘려 기존에 씨앗 보내는 세미 세일즈 때 내가 사는 부담이 점점 줄어. 세미 세일즈를 2, 3회 유지시키면 어떻게 될까? 오토 세미즈. 목표를 잡기 때문에 안 뛸 수가 없어. 후속 관리, 그러니까 초기 집중을 해야 돼요. 판매사 딱 도전했을 때 그 판매사의 인맥을 초기 집중시켜줘야 돼. 여러분들 모든 혼을 다 쏟아줘야 돼. 왜 판매사가 그걸 보고 배우네? 판매사 보고 배우겠죠, 이제.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보고 배워. 근데 스폰서가 나를 방치시켜놓고 말뚱말뚱 쳐다보기만 하면, 아, 이 사업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파트너가 나와도 그 사람도 말뚱말뚱 쳐다만 보고 있어, 말뚱말뚱.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야. 첫 스타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현장에 답이 있어요. 그 세미세일즈를 2, 3회 도전시키면 오토 세미지가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토 세미지 한다는 것은 스폰서 파트너가 그 인맥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도전을 사요? 나와요?
세미를 도전할 사람이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세미 세일즈를 도전했다가 판매달 도전해서 종자실 뿌렸네요. 그리고 많이 영토가 넓어졌네요. 그 관리를 스폰서가 관리해주니까 너무 잘하고 싶죠. 잘하고 싶겠잖아요. 이 세미 판매사 재밌겠죠. 어, 재밌어. 난 물건 잔뜩 사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스폰서가 와서 이렇게 다 우리 언니하고 내 친구하고 내 조카하고 다 관리해서 그냥 다 해줘. 얼마나 쉬워. 근데 스폰서도 그게 내 파트너의 판매사 인맥이지만 그게 내 사업이잖아. 내 사업이 아니에요. 내 사업이잖아, 내 사업. 파트너의 인맥이지만 파트너의 인맥을 이용해서 내 사업하는 거거든. 근데 파트너 후원원이라고 정신이 없어서 시간이 없대. 파트너 후원원이라고. 파트너 후원원은 게 내 사업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 파트너 후원원이라고 정신이 없대. 그 자기 사업하는 것이 뭐야 그게. 파트너 후원원 것이. 맞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2, 3회를 반복하다 보면은 거기서 반드시 나하고 친해지니까 이제 센터 한번 오시죠. 사업 설명을 들으러 오시죠. 근데 처음엔 보고 온다니까. 처음에는 오기 싫다고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아 이런 데 안 가보니까 좀 그러니까 뻗쭘하니까 안 올 수 있어. 그죠? 근데 나하고 친해졌기 때문에 이제 어 그래요 한번 가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센터 오는 거예요. 사업 설명이 듣고 언데이도 한번 가보실까요? 요걸 누가 한다? 판매사한테 맡겨놓으면 안 된다고. 거기에 다이몬드 마스터, 샤론더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들이 해야 돼. 이해하셨어요? 그 라인에 조직이 총동원이야, 총동원.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또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할 사람, 세미 세일즈를 도전할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일이에요. 반복하는. 여러분들이 왜 온데이를 가고 왜 석세스를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 이런 조직 만들고 이런 행동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왜 시스템에서 개념 정립하는 거예요? 이걸 함께하기 위해서. 오케이? 강의를 위한 강의가 절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책을 읽고 강의하는 게 아니야. 내 현장감을 통해서 강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론적인 강의가 돼서는 안 돼.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론적인 강의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장을 아는 사람들만이 올바르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이몬드 마스터, 샤론 너즈 마스터에 갔을 때 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은 세미세이즈를 잘 활용하면은 여러분 조직은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계속 무한 성장한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들여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단장님. 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리더님을 모시고 질의응답식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정말 사업의 성공 노하우를 아주 시원하게 강의를 해주신 우리 노정구 단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10시 태국탑 연합 세미나가 있고요. 내일 저녁 10시입니다. 인도네시아 탑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요, 석세스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초대 많이 하셔서 사업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한국 시간 새벽 3시입니다. 영어 세미나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통역과 스텝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리더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팀장 이상 미팅은 한 달 후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성공고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고는 된다, 된다, 꼭 된다, 애터미 화이팅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네, 성공고 준비! 야. 야! 성공고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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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된다! 애터미! 화이팅!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See you again. Bye bye, Canada. Bye bye.